보이시나요, 이거? 가로선을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가 있답니다. 이게 레이저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항상 로망이자 바래왔던 부분이거든요. 이 리모컨 하나로 이게 진짜 혁신입니다. 혁신. 40만원 중후반선에 출시를 했습니다. 제가 사용을 해보고 싶지만 저 영상을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시청해주시는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레이저 레벨기 세트랑 삼각대 포함으로 두 세트를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기존 HPT 브랜드에서 정말 괜찮은 레이저 레벨기들이 많이 출시를 했었는데요. 디월트 배터리에 기반을 둔 정말 밝고 선명한 3DG 그리고 4DG 그린 레이저, 그리고 작고 가벼우면서 휴대하기 편리한 바닥 작업에 용이한 4MG, 그리고 레드라인의 4MR까지 국내 시장의 레이저 레벨 제품군들 중에서 레이저선이 가장 밝고 선명하고 정확도가 높은 제품으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은 HPT 브랜드에서 이번에는 정말 작정하고 레이저 레벨기 끝판왕을 만들어냈다고 해서 빠르게 소개도 해드리고 무료 나눔까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모델은 HL-3AG, HPT 레이저, 그리고 3개의 다이오드, 오토 그린 레이저, 전자식 방식이고요. 구성품은 레이저 본체 하나, 7.2V에 3100mAh의 대용량 배터리 2개, C타입 충전 케이블, 리모컨 배터리, 미세 조절 베이스, 엘리베이션 브라켓, 4분의 1 상판 연결 어댑터 하나, 한글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최대 작업 범위는 실내 기준 30m, 그리고 수강기를 이용하게 될 경우 50m까지도 사용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이번 제품의 경우 정말 놀랄만한 특징과 장점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요. 제가 하나씩 특징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특징은 기존의 HPT 레이저 레벨기와는 다르게 전자식 방식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전자식 레이저 레벨기가 가진 장점들이 많은데요. 첫 번째는 추방식에 비해서 충격이나 떨어뜨림에 있어서 강력하다는 부분입니다. 이 추방식의 경우 아무래도 기둥에 베어링이 장착이 되어 있고 이렇게 움직이는 방식이다 보니까 혹시나 떨어지거나 충격이 있었을 때 고장이 나거나 이 레이저 선이 틀어질 현상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전자식 레이저 레벨의 경우 이렇게 외부에 떨어뜨림을 받거나 충격이 가해지더라도 추방식에 비해 훨씬 더 튼튼하고 레이저가 틀어질 확률이 현저히 적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현장에 있었을 때 환경이 진동이 있거나 바닥면이 고르지 못해서 흔들릴 경우가 있다라고 가정이 된다면 추방식은 아무래도 진동에 굉장히 약하다 보니까 정확도가 조금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여기에다가 추방식과 이 전자식 레이저를 똑같이 설치한 상황에서 아래 쪽에 진동을 주었을 때 레이저가 비추는 모습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제가 기존에 나왔던 HPT의 추방식의 레이저와 이번에 출시한 전자식 레이저를 똑같이 켜놓은 상황에서 여기 지금 요 지금 십자가선이 기존에 나왔던 추방식의 십자가선이고요. 그리고 위쪽에 있는 요 십자가선이 지금 이번에 나온 전자식 레이저 레벨의 십자선입니다. 근데 혹시나 자, 이 책상을 보십시오. 책상을 똑같이 퉁퉁퉁 친다고 봤을 때 전자식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지만 추방식은 이렇게 아래 위로 진동이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현장에서 똑같이 레이저를 삼각대나 이런 지면에다 얹어놓고 사용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바닥에 진동이 있었을 때 전자식이 추방식보다는 확실히 흔들림 없이 정교하게 작업이 가능하다. 이 부분이 특징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은 신기하게도 위아래 구분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는 이렇게 나사선이 4분의 1, 8분의 5 두 가지 다 나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반대쪽으로 이렇게 쓴다고 가정하면은 이 지금 브라켓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라켓을 이용해서 아래쪽에다가 넣고 자, 이렇게 체결을 하게 되면은 아래쪽에 똑같이 삼각대를 놓고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위쪽에 걸고도 사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아래 구분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특징이 정방향으로 놓고 사용을 했을 때는 이 정면에 나오는 가로선의 높이가 일반 3DG 레이저와 별반 차이가 없지만 위아래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 반대로 돌렸을 경우에 이렇게 벽면 가로선이 바닥에 거의 붙어있는 부분과 바닥선의 가로선이 벽 쪽에 붙어있는 정도가 정말 낮고
좁기 때문에 벽면 작업, 걸레받이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전자식 레이저 레벨기들이 보시면 이렇게 바닥선과 벽면선이 낮게 나오는 모델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낮게 나오고 좁게 나오기 때문에 바닥 작업을 하는데 정말 용이하게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윗면을 뒤로 돌려서 사용하면은 뭔가 윗면이 약해서 좀 불안할 것 같지만 이게 지금 특수합금으로 제작된 거라서 기존에 나왔던 알루미늄 재질과는 훨씬 차이가 나는 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무가 패일 정도로 강하게 후려치더라도 아무 이상 없을 정도로 튼튼한 금속이기 때문에 뒤로 돌려서 그리고 원래대로 위치로 마음껏 사용을 하셔도 무방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피벗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회전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레이저를 자주 안 쓰시는 분들은 조금 생소하신 단어일 수도 있지만 레이저를 자주 현장에서 많이 쓰시는 분들이라면 정말로 필요로 한 기능인데요. 이것도 제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기본 구매하면 들어있는 이 미세조절 삼각대에다가 레이저를 뒤로 돌리신 상태에서 미세조절 베이스에 장착을 시켜줍니다. 보통 이 피벗 고정을 시키고 회전을 하는 기능이 되는 제품이 시중에 나와 있는 메이저급 브랜드 중에서는 미러키가 그 기능이 됩니다. 근데 전자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금액대가 7-80만원 선에 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바닥에 십자가에다가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이고요. 바닥선 가로선과 세로선이 교차되는 이 지점에 점을 찍겠습니다. 이 점. 이게 피벗 점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지금 정면에 나가는 세로선을 좌우로 돌린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자, 제가 지금 돌려볼게요. 지금 나오는 세로선은 요 지점에 있는데 자, 이렇게 있는데 제가 미세조절 삼각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돌리더라도 바닥에 아까 전에 제가 표시해놓은 가로선과 세로선이 교차되는 이 점이 변동이 없습니다. 이 기능이 보통 현장에서 레이저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필요한 기능인데 일반 저가 레이저 혹은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 전자식 레이저 레벨기들에는 이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피벗 기능을 고정을 시키고 세로선을 움직이더라도 바닥 점 지점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부분, 이게 또 특징이 되겠고요. 이 지금 피벗 고정 기능 때문에 보통 우주선 레이저 레벨기들을 많이들 사용하시는데요. 이렇게 지금 전자식 3DG 레이저가 피벗 고정을 시키고 회전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우주선 타입을 대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고요. 자, 마지막 특징은 이 리모컨입니다. 오늘 제가 이 3AG 모델을 빨리 한번 소개시켜 드려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 이유도 이 지금 리모컨에 있는데요. 정말 레이저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원했던 기능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지금 가로선이 이 리모컨 하나로 위아래로 움직여진다입니다. 리모컨 사용 방법은 굉장히 단순하고 직관적인데요. 지금 레이저에 전원을 켜신 다음에 바로 리모컨을 누르시면 작동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 지금 바닥선을 껐다 켰다 하나만 나오게 두 개만 나오게 할 수 있는 버튼이 여기 지금 오른쪽 버튼이고요. 그리고 상단의 왼쪽 버튼은 그림에서도 알려주듯이 가로선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일반 레이저에서도 보실 수 있는 리모컨이 가진 기능이라면 지금부터가 이제 진짜 놀랄만한 기능인데요. 자, 지금 레이저는 제 뒤쪽에 한 10m 정도 떨어진 책상 위에 올려놓은 상태고요. 만약에 삼각대에 거치를 해놓고 내가 정말 보고자 하는 레이저선이 여기 있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에 와서 지금 아까 전에 가로선을 XY 버튼을 한번 누르게 되면요. 아래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보이시나요 이거? 이게 진짜 혁신입니다. 혁신. 이게 레이저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항상 로망이자 바래왔던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경우라면 내가 지금 여기를 수평선을 잡다가 리모컨으로 올리기만 올리면 이렇게 올라가는 방식이지만 기존에는 다시 삼각대가 설치된 곳에 가서 높이를 다시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곳까지 삼각대의 높낮이를 조절해서 맞추면서 올려야 되는 부분인데 이 리모컨 하나로 가로선을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가 있다입니다. 자, 이 기능 또한 제가 지금 사선 모드로 바꾸고 나서 올렸다 내렸다가 아니라 모든 수평이 맞은 상태에서 전자식으로 가로선을 올리고 내리기 때문에 틀어질 일이 없습니다. 정확도가 맞은 상태에서 가로선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모습인데요. 이것도 제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지를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앞에 보시면 지금 기존의 추방식의 레이저를 수평을 맞춘 상태에서 삼각대에 올려서
책상에 위치한 3AG 모델과 가로선이 겹쳐지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기존 주방식의 레이저를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올려봐 주십시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가로선이 수평이 맞은 상태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하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수평이 맞은 상태에서 보통은 삼각대 높이를 올리거나 낮춰서 가로선을 조절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선 모드로 가로선만 올릴 수 있다고 하면은 지금 사선 모드로 놓은 상태에 수직과 수평과 모든 게 맞아 떨어져야지만 이 선과 일치를 할 거예요. 근데 3AG 모델의 경우 전자식으로 사선 모드와 상관없이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자, 올라갑니다. 자, 이 올라갈 때 저 선과 겹쳐진다면 정확하게 수평이 맞은 상태에서 지금 올라가고 내려간다는 뜻이거든요, 가로선이. 자, 지금 여기가 바닥이 아무래도 계속 진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추방식의 레이저는 계속 떨고 있지만 3AG 모델의 경우 떨림없이 계속 똑같은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요. 완전 일치하게 겹쳐지는 게 보이시나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레이저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로선을 올리고 내리기 위해서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현장에서 레이저가 설치된 삼각대 위에 올려진 장소까지 가서 높낮이를 위아래로 맞춰야 되고 여기서 또 누군가 한 명은 봐줘야 되는 반면에 이곳에 와서 맞추고 하는 위치 와서 리모컨으로만 위아래로 가로선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정말 혁신이거든요. 이거는 진짜 방금 보신 이 기능은 레이저 레벨기를 사용해 오셨던 분들이라면 분명히 정말 열광할 것 같고요. 저도 이 부분 때문에 정말 오늘 영상을 찍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리모컨을 사용해 보니까 최대 거리가 30m까지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이 레이저 레벨기를 사용할 수 있는 최대 범위도 수광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30m다 보니까 최대 작동 범위는 30m까지에서 작동이 가능하였고요. 그리고 지금 이 리모컨 작동 방식 자체가 주파수 방식이다 보니까 일반 적외선 방식보다는 훨씬 더 멀리에서도 정확하게 작동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XY 버튼을 누르신 상태에서 삐 소리가 나고 그때부터 이 가로선을 올리고 내릴 수가 있었고요. 여기서 한 번 더 누르게 되면은 정면의 가로선이 아닌 측면의 가로선을 올리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XY축을 한 번 더 누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원래 위치로 수평을 맞추게 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HPT 레이저 레벨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장점들은 그대로 다 담아놓았습니다. 가령 지금 이 배터리 자체를 C타입으로 바로 충전이 가능한 방식, 그리고 배터리를 기계에 끼운 상태에서 기계의 뒤쪽에 또 C타입을 꽂게 되면은 배터리를 충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빼신 상태에서 뒤쪽에 C타입 케이블을 꽂게 되시면 자, 이렇게 배터리가 없이 유선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방식은 동일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배터리 용량이 7.2V에 3100mAh입니다. 대부분의 이 레이저 레벨기들의 배터리 용량을 한번 보시면 2000에서 2500 사이가 대부분인데 3100mAh라는 대용량으로 출시를 했고요. 배터리 하나를 완충시켰을 때 연속으로 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연속 사용 시간이 8시간 30분 정도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완충된 배터리 두 개로 17시간 이라는 연속 사용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배터리 두 개만 완충을 시키신다면 하루 종일 사용하는 데는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경고 모드라는 게 있었는데요. 요 기능의 경우 지금 여기 잠금 버튼을 3초간 누르게 되면은 자, 여기 지금 경고라는 이 불이 깜빡깜빡 거리는데 여기서 30초가 지나게 되면은 자, 요렇게 경고 모드에 완전히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경우는 지금 제가 현장에서 레벨링을 맞춘 상태에서 사용을 하다가 혹시나 제가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왔어요. 근데 그 사이에 현장에 있는 누군가가 이 레이저를 만져서 움직이게 됐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경고 모드에서 깜빡깜빡깜빡거리면서 알려줍니다. 좀 전에 내가 놔뒀던 위치에서 최대 보정 범위인 플러스 마이너스 3도 이상의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다시 경고 모드를 3초간 눌러서 꺼줘서 다시 레이저를 맞춘 상태에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지금 잠금 버튼을 6초간 누르게 되면은 XY 두 곳에 지금 불이 들어오게 되면서 사선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사선 모드로 사용할 경우에는 지금 잠금 버튼을 6초간 그리고 경고 모드로 사용하실 때는 잠금 버튼을 3초간 누르시면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HPT에서 새롭게 출시한 정말 완벽한 3AG라는 전자식 레이저 레벨기를 한번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정말 이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 리모컨으로 가로선을 수평을 맞춘 상태에서 위아래로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정말 놀라웠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피봇을 고정시켜서 레이저를 세로선을 좌로 우로 돌릴 수 있는 부분도 이 우주선 타입에서만 가능한 일이었던가, 혹은 이 미러키라든가 이런 고가의 제품에서만 있었던 기능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포함이 돼서 나왔다라는 부분이 너무 반가웠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전자식 레이저 레벨기가 정말 좋은 점들이 많았어요. 일반 추방식의 경우 이동할 때 이 추를 잠근 상태에서 이동해야지만 레이저의 틀어짐이 없는 반면에 이 전자식 같은 경우는 그냥 들고 움직이시더라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전자식 레이저 레벨기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 추방식의 레이저의 경우 2초에서 3초 내외로 자동 보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전자식이고 모터가 들어가 있는 방식이다 보니까 전원을 켜서 이 자동으로 모터가 작동이 되어서 수직 수평을 맞춰주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대 10초까지 걸리게 되는데, 이 부분은 어찌 보면은 추방식을 사용하시던 분들이 조금은 불편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시중에 정말 많은 레이저 레벨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 HPT 레이저 레벨기들을 판매도 해보고 그리고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도 나눠봤을 때 항상 칭찬해 주시고 좋다라고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에이스적인 부분인데요. 지금 시중에 레이저 레벨기를 취급하는 회사 중에서 이렇게 고가의 레이저 교정 장비를 갖추고 레이스를 해주는 곳은 국내에 한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근데 HPT의 경우 이렇게 검교정 장비를 갖춘 상태에서 AS를 전부 다 진행해 준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1년 동안은 침수나 파손이 아닌 이상은 무상으로 AS가 되는 부분도 이 HPT 레이저 레벨기를 사용할 만한 어떤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레이저급 브랜드들에서도 이 전자식 레이저 레벨기를 출시하기 위해서 많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만들기 시작한 브랜드들도 있고요. 내년이면은 이제 많은 브랜드에서 전자식 레이저 레벨기가 나올 텐데 예상 금액대가 지금 대략 100만원 이상으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HPT 3AG 모델 전자식 레이저 레벨기의 경우 40만원 중후반선에 출시를 했습니다. 지금 삼각대까지 포함을 한다면 50만원 정도 선에 가게 되는 건데요. 제가 사용을 해보고 싶지만 저 영상을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시청해주시는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레이저 레벨기 세트랑 삼각대 포함으로 두 세트를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신청하는 방식은 영상 하단에 댓글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마지막 댓글이 남기고 나서 24시간 동안 댓글이 없을 경우 마지막에 댓글 남기신 두 분이 당첨되는 방식이니까 많은 분들께서 또 자주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몇 년간 이 이상의 레이저 레벨기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공구들이 발전하고 있는 게 정말 신기하고 반가운 일이거든요. 그만큼 소비자분들께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괜찮은 제품들이 나올 때마다 좀 더 자주 많이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오늘도 이렇게 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편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